안보다 치매가 무섭다는 말 부모님들이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죠. 치매에 걸려 자식조차 못 알아보고 또 간병으로 온 가족에게 짐이 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하시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게 치매 보험인데요. 그런데 막상 치매에 걸려도 보험료를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오늘 김남호 재무설계사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설계사님, 이제 치매는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질병인데 자, 이게 그래요. 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치매에 걸렸는데도 보장을 못 받는다. 뭐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있습니까? 네, 치매는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령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치매 관련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이슈인 질병 예. 중에 하나인데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암이나 뭐 급성심근경색, 뭐 뇌졸중 뇌출혈보다도 치매가 가장 무서운 질병 1위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 보험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치매 보험들은 경증 치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고 중증 치매, 즉 심각한 치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보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보험을 가입을 해도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경증 치매였으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경증과 중증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워낙 중증 치매만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심해지니까 이제 2019년부터 보험사들에서 앞다퉈서 이제 경증 치매 보험 상품을 내놨다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치매 보험들 그럼 상황이 좀 많이 나아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19년도부터 그래서 경증 치매까지 보장을 해주는 네. 치매 보험이 출시가 많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신규 치매 보험 가입 건수는 약 136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경증 치매까지 보상을 해주는 치매 보험은 그 바로 직전 하반기보다 약 5.5배나 증가를 많이 했고요. 요새는 경증 치매까지 보상을 해주는 치매 보험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입하시려는 분들도 치매 보장 범위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겠는데 네. 이 보험사에서 또 이렇게 치매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치매 판정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요. 이 CDR 척도라는 검사를 통해서 0부터 5까지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그래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1점에서 2점까지는 저희가 흔히 경증 치매로 분류가 되고 있고 3점 이상부터 중증 치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네. 1점에서 5점까지가 있나 네, 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경증 치매는 뭔가 이제 건망증하고도 좀 분간이 안 될 것 같고 혹시 또 치매에 걸린 상태일지도 두렵고 보험 가입도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자가 진단해보는 건 도움이 안 될까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도 몇 년 예. 전에 치매 보험을 가입을 하시려고 했다가 네네네. 거절을 당한 네.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아마 이제 나올 텐데 그걸 보시고 질문 사항에 만약에 내가 6개 이상 보시고 예, 지금 CG가 나오고 네네. 있는데 이걸 보시고 내가 6개 이상 체크가 만약에 되면은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뇌혈관 질환만 없으시면 웬만하면 가입은 다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혈관 질환? 아, 그거 없으면은? 네네. 자, 저기 자가진단 지금 얼핏 보니까 저는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저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기가 두 번째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저거는 저도 가끔 있는데. 저거는 저도 있어요. 그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점점 이 치매를 앓으시는 그 나이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 65세 이상 10명 중에 한 명은 치매라고 하던데. 네. 그러면 이걸 언제쯤 가입하면 좋을까요? 혹시 65세 이상 된 노인 인구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요즘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약 9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요즘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가 예전에는 이렇게 삼각형이었다면 요즘은 역삼각형 내지는 완전 무슨 고려천자처럼. 예.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10%인 약 93만 명 이상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치매는 뭐 나이가 뭐 드시면 드실수록 그 발병률도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너무 또 젊었을 때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치매 보험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0세 이상부터는 그 발병률이 60% 이상이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저거 본인보다도 자녀나 배우자가 하는 게 맞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예. 치매 볼 준비를 많이 해주시죠. 저 또한 저희 어머니 예. 거를 준비를 해드렸고요. 본인이 가입했다가 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치매가 발병하면은 보험 가입조차도 기억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치매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본인 그런 부분도 좀 두렵긴 합니다만 이제 가족들 고통이 네, 그러니까. 크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감정이니. 24시간 붙어서 네,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간병보험하고 합쳐서 나온 상품들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일단 치매는 이제 긴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도 있듯이 예. 주변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이 큰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겠죠. 예. 치매보험 일단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암보험이나 이런 거는 일시금으로 진단금을 지급받고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부분. 예. 근데 치매보험은 이런 일시금으로 진단금도 주고 예. 매월 생활비처럼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평생 지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치매 환자 1인간 연간 관리 비용이 2천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치매 간병보험은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뭐 노안이나 다른 예. 각종 질병으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제가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또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이런 치매 간병보험도 같이 요새는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기수님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정도 보장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은 뭐 나이나 여러 가지 특징에 예.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면 그 정도로도 그래도 가능하다. 꽤 괜찮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보험에도 가성비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큰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이게 항상 이 보험도 그렇고 이 약관 말입니다. 네네. 보험 광고 다들 보면 참 재밌게 만드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끝에 가면은 꼭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네. 보험 약관을 네,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 우리 잘 못 읽어요. 네. 그리고 엄청 빨리 지나가죠. 예. 근데 이거 치매 보험에서 이 약관에서 그러면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을 좀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네. 제가 방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증 치매뿐만 아니라 내가 경증 치매 한마디로 정도가 좀 약한 치매까지 보상을 해주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중증 치매 이상일 때 요양병원에 가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진단금과는 별도로 매월 생활자금이 얼마 정도 또 얼마나 오랫동안 나오시는지도 꼭 한번 확인을 네. 체크를 해주시고 보장기간도 너무 짧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장기간. 네, 그래서 보통 8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치매 발병률이 아까 급속히 증가를 예, 하기 때문에 예. 최소한 85세나 90세까지는 보장기간을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보상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치매보험 또 보험이다 보니까 좀 보험료 자체가 부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치매보험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해지 환급금이 있는 네. 상품과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치매보험 또한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 보험, 즉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보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험보다 약 20% 이상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10% 정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화면 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보시면 1종이 이제 무해지 환급형으로 되어 있고 2종이 표준형, 네.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거든요. 예. 보통에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시면 뭐 1년 뒤, 2년 뒤, 3년 뒤 해지했을 때 일부 내가 냈던 거에 일부 정도는 받을 수가 있죠. 근데 1종 무해지 환급형을 보시면 제로입니다. 납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혹시나 보험을 깨게 되시면 예. 돌려받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해지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치매 이건 이제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가입했다는 걸 막상 잊어버리시거나 잊어버릴 수가 있고 기억하셔도 청구하시기가 힘드시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뭐 대리 청구인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말 그대로 치매 당사자 대신 뭐 자녀나 배우자로 대리인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보험금 청구를 그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어머니 치매 보험을 제가 청구할 수 있게 대리인을 저로 지정을 해놨죠. 그걸 네. 미리 자식들한테 나 이런 보험 들어놨다. 네가 대리 청구인이다. 가입하셨을 됩니까? 때 지정을 아니면은,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보험사에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알아서? 알아서 해주진 않고요. 가입 시작을 하실 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네. 보니까 대리 청구인 지정, 미지정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미지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네. 복잡해져요. 서류도 필요하고 내가 뭐 부모님과 자식 간의 그런 관계도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대리 청구인을 예. 지정을 하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청구를 하게 되면 쉽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리 청구인을 꼭 가입할 때 네, 지정하는 맞습니다. 게 치매보험 특히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리 청구인이 지정이 됐어도 그 대리 청구인 말고 다른 사람이 청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피치못할 네. 사정으로 예를 네. 들면 그러면 좀 복잡해지는 거죠. 생겨서. 절차가. 예. 네, 서류도 좀 복잡해지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보면은 보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네. 생각했던 만큼 보장도 잘 안 되고 네. 뭘 한번 돈 타먹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보험금 타기가. 네. 그리고 보험 그거 하시는 분들도 가입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친절하시다가 네. 네. 일단 가입하고 나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냥 네. 좀 이렇게 정색들 하시대. 네. 근데 이게 그래요.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보험이 그러면 치매 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상을 못 받으면은 굉장히 그거보다 억울한 경우는 없겠죠. 예, 예. 그래서 내가 뭐 약한 치매까지도 보상을 해주는지도 예.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보장 기간이 뭐 너무 짧진 않은지 80세나 85세, 90세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 대리 청구인 지정도 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뭐 목돈 마련에는 당연히 접학하지가 않기 때문에 노년기까지 끝까지 보험을 유지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치매보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좀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네, 치매보험. 네, 일단은 또 너무 이른 나이에 가입하게 되면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내가 매월 생활 자금이 얼마 정도 그리고 그 얼마나 오랫동안 나오시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설계사님이 의사가 아니시니까 이거는 네. 그냥 가볍게 여쭤봅니다. 네, 네. 치매 예방 방법 좋은 거 뭐 있을까요? 예방 방법. 치매 뭐 계속해서 뭐 산책을 한다거나 뭐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도 치매는 치료가 제대로는 치료법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통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우리 100분 모니터를 매일 시청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좋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패널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이해하기도 네. 하고 네, 저 네. 패널은 또 어디를 살짝 속이려고 드나 하는 것도 한번 따져보시고 네, 그렇죠, 그렇죠. 계속 네. 머리를 쓰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치매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